자기가 네. 성장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대요. 그러니까 나는 이거 신사임당님은 솔직히 좀 그래도 이 소득 구간 내가 좀 알잖아요. 네. 그래도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신사임당님은 나는 이게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. 신사임당님이 성격도 좋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경제 쪽에 있었고 그랬는데 신사임당님이 일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평소에 그러면은 맨날 사람들이랑 맥주 먹고 치맥하고 소주 마시고 하나요? 아니 저는 안 하죠. 저는 그런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. 네.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제 신사님 제 얘기 들으면서 좀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주는 게,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사장님 아들을 만났어요.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. 박사님처럼 살고 싶은데 저도 친구들 거의 안 만나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시냐는 거예요. 내가 뭘 말했어요. 너는 거의 안 만나지? 나는 아예 안 만나 그랬어요. 거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라고. 그러니까 할 말을 잃은 거예요. 왜냐면은 나만큼 일을 하려면은 친구를 다 만나가면서 놀고 놀면서 내 취미 즐기면서 제 아까 일하는 거 보여드렸죠. 네. 아 그다음에 잘 나왔다. 이거 난 진짜 이거 이 X대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네. 내가 3천억 뭐 재벌 조언해줬다 그러니까 아. 3천원이겠지. 근데 내가 아까 내가 7천억 아니에요? 7천억 7,500억 올라갔고 최근에 올랐어. 7,500억인데 네.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진짜 재벌을 조언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. 네. 난 이거를 밝힐 수가 없는 아, 게 저는 카톡으로 봤습니다. 카톡 사진 보여줬어요? 안 보여줬어요? 그렇죠. 그리고 그 내용은 좀 오프더라고요.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진짜로 내가 누구만 만나냐면은 일하는 사람만 만나요. 그러니까 그 형들은 친구라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이라서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그 카톡 라인에 뭐 있어요? 7,500억 오너가 누구 시간에 맞춘다 그랬어요? 신박사님. 네 시간에 맞춰서 내가 올라 7,500억 오너가 그쵸. 제 시간에 맞춘다 그랬죠. 그렇죠? 네, 왜냐면은 내가 얼마나 개처럼 열심히 사는지 알기 때문에 자산이 7,500억이 아니죠. 한 대주주니까 40% 될 거예요. 자산이 한 3,000억이 넘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거든요. 그 회사 주식이 최근에 세 달 동안 50%가 올랐어요. 그래서 아까 그거 내가 그 신사장님 보여드리면서 형 스테키 좀 사야 되지 않아 인간적으로? 졸라 비싼 걸로 내가 진짜 내가 형 옛날에 베푼 게 있잖아. 그러니까 아 맛있는 거 사겠다고 원하는 시간 말하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저는 친구를 아예 안 만나요. 그래서 만든 전략이 뭐냐? 내가 친구를 회사에 넣었어. 내 친구가 우리 회사 이사예요. 네. 베프가. 그래서 너무 행복해. 내 친구가 이사라서 걔랑 맨날 노는 게 너무 행복해. 윤태용 이사가 우리 회사 이사 지분 5% 갖고 있는데 네. 난 걔가 우리 회사 이사라는 게 너무 행복해. 아. 정신적으로 의존이 너무 커요. 그렇죠. 신사임당님은 진짜 그래도 되게 열심히 살아봤잖아요. 네네네. 그거 한 번만 말해줘. 나는 이 정도까지 열심히 살아봤다. 아 저요? 그거 아무 에피소드 하나 좀 말해주세요. 아 저는 육아를 하면서 아 나 그거 알아. 애기 열심히 키우는 거 알아. 네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애를 메고 남대문에 돌아다녔었죠. 물건 찾으러. 몇 살 때? 지금 아기가 나이가 별로 안 되는데? 네, 지금 5살이니까 불과 한 달 아기 때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? 네, 4년 전 그럴 때. 미쳤다. 아기 때 메고 그다음에 기저귀도 이제, 많이 갈아야 되는데. 그렇죠. 그리고 그때는 그 포장재 가격을 아끼려고 이 신문 있잖아요. 그런 거. 요즘에는 나 약간 눈물 날 뻔했어. 나 잠깐. 아 진짜요? 아니요. 그런 거. 근데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. 너무 힘들어서? 안 할 거.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때문에 와이프한테 그랬거든요. 내가 육아도 하고 뭐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해라. 근데 말을 그렇게 뱉었는데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? 돈도 벌어야 되고 육아도 내가 하겠다 그랬으니까 미쳤네. 그 말을 정신병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말을 지킨다고 육아만 해도 너무 힘들더라. 전문 용어로 존나 힘들다 그래요 진짜.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살 육아는 지옥이에요.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. 괜히 막 말을 잘못 뱉었다가. 근데 내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건졌어요. 뭘 건졌냐면은 방금 신사임당님이 뭐라 그랬어요?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. 이거 진짜 오늘 주옥 같은 멘트 나오는 거. 내가 왜냐면은 신사임이 소득을 아는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. 난 그래서 진짜 존경스러워요. 왜냐면은
열심히 사는 모습 자체가 너무 존경스러워요. 솔직히 대견해요. 대견해. 내가 네. 내가 형이죠. 아, 감사합니다. 당연하죠. 내가 형인데 내가 생긴 것 아 그러니까 요즘에 좀 잘 생겨졌더라고 더. 아, 내가 피부과 어디 다냐 그래. 난 피부과 안 다니는데.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잘 생겨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. 방금 이 말에 신사임당님은 그냥 뱉은 건데 핵심이 있어요.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? 진짜 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.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 길을 다시 걷기 싫다 할 정도로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은 그만큼의 고통을 감수한 적 있습니까? 나는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 적이 많았거든요. 그게 막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온 게 아니라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은 잘못된 표현에 정정하면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 내가 신사임당님 들으니까 진짜 진심에서 그게 묻어나왔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성장하려면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이 다 쥐면은 그 원숭이 얘기 있잖아요. 항아리에서 그 바나나를 빼면은 탈출할 수 있는데 네. 그 바나나 하나 쥐고 있으니까 항아리에서 탈출을 못하는 거야. 네. 그래서 결국엔 잡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바나나 하나 잡으려고 내가 뭔가 움켜쥐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걸 포기 못하면 결국엔 여러분 뭔가에 잡힙니다. 그래서 그걸 진심으로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진짜 좋은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조개 좀 먹읍시다.